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 먹을게요. 자, 오늘은 수호자 이렐리아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대천사 두 개를 줘가지고 실드가 계속 차는 뭐 그런 걸 해볼라 그래요. 와, 뭐야. 특패로 영살 뽑을 게 있나?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 일단 연운 넣어주고, 이거 이래야 이제 맞겠네. 이기면 이렇게 팔게요, 그냥 밑에. 네, 딱 코스트 편안. 좋아요, 10번. 좀 져줘야겠다, 이자 받았으니까. 이깁니다, 개 같은 거. 아, 나 져야지 이거 연운 먹는데. 일단 이긴 김에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이기면 이자 딱 맞고. 네, 좋아요, 20원 이자 편안. 아, 뺏겼네. 이러면 벨트 먹을 거 아냐? 이거 모렐 만들면 벨트 하나 있어야 되긴 해, 수호자 하려면은. 어, 이것도 뺏길 뻔했네. 이러면은 해적을 활용이 되죠. 딱 제이스도 먹었겠다. 딱 카사드랑 해서 마나 야탈도 해주고. 에이, 그냥 시공간도 받아버려. 아, 맞다, 포네 맵이지. 모렐 하나 해주고. 쉐는 별로 만들 쉽지 않은데. 아, 그냥 천상을 받아버리자. 템이 형 아닌데. 돌고북에 템 두 개면 선봉대나 받자, 그냥 지금. 사선봉대가 더 세지 않나? 와, 이거다. 연운 세 개나 나왔어. 설마 연운 세 개가 다 팔리겠어? 네, 좋아요. 하나 남았네요, 연운. 사코지팡이 너무 아깝다. 레벨업 해주고 투자도 받을게요. 이러면 되겠다. 지금 뭐 필드의 무게감이 다르죠, 그냥. 아, 근데 다일성이네 얘는. 난 다일성인데. 좀 이성 좀 붙여줘, 나도. 이기겠지? 아, 네, 이긴 것 같네요. 일단은 뭐냐, 시너지빨로 밀고 가. 네, 사선봉대라서 뭐 진도 안 아프죠. 이거는 일단 50으로 바꾸자. 네, 좋아요, 50. 여기는 뭐 약하죠, 집니다. 네, 크립전 패배를 또 제가 까먹었네요, 국룰인데. 아, 진자에 붙어주지. 이렇게 전파에 붙어줬으면 이겼잖아. 다리우스 그냥 띄울게요, 이렐리아 뜨기 전까지. 어우, 카사딘 좋고요. 일단 대천사 해주고, 미리. 이온 할만하다, 이거. 신짜오 붙었고. 이렐은 뭐 이성 뜰 때까지만 좀 킵하자. 아, 2등이네요, 지금. 그래, 연승 한번 끊어주자, 예. 좋아요, 뚝배기, 다리우스. 나 뭐 이겼다, 이거는. 네, 돈도 좀 챙기고. 이거 근데 사수호자가 더 세지 않을까? 수호자는 지금 2성이 두 개인데, 선봉대는 지금 전부 1성이고. 그래, 수호자를 바꿔보자. 나 별수호자네요. 잘 바꿨죠, 이러면. 어차피 선봉대는 마법딜을 감소시킨 건 아니니까 집니다. 나 뭐야, 연은 왜 없어. 네, 벨트나 먹자, 그냥. 라칸이 붙었네. 일단 오공을 그냥 쳐내. 라칸 이송해주고 레벨업 해주고요. 선봉대 다시 해주고. 아, 여기는 유닛이 너무 작다. 와, 카사딘 대박. 카사딘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성능이 미쳐가지고. 스킬이 또 카사딘이 3성광이 나오는데. 일단 제이슨 빼도 되겠다, 이제. 4천상 해주고 카사딘 두 마리 할게요. 이게 더 세죠? 모렐은 뭐 그냥 갱플 주고. 아, 얘한테 아까 끊겼는데, 케일. 네, 근데 지금은 이성이 많이 붙어가지고. 네, 좋아요. 갱플 스킬이 너무 느리다. 어? 지나? 아니, 얘한테 계속 지네. 불편. 블리츠 좋아요. 아, 큰일 났다.
대천사도 안 나오고 뒤집개도 안 나오고 이래서 돌거북 게임이 이게 딱 감이 온다니까? 밀고 가봐야 어제 영상각이 안 나와. 네, 일단 즈롯 하나 하고 솔라리도 해 그냥. 일단 9렙까지 좀 버티자. 싸움꾼 총잡이네요. 저도 이걸로 뭐 할 게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밸류 차이가 많이 나죠. 와, 갱플 모가일이 놀고 누워꿀인데. 아이, 졌네? 오, 이긴 줄 알았는데? 폭파강을 받는다? 에이, 아니야. 카사딘이 더 쎄, 이거. 와, 여긴 좀 쎄다. 일단 갱플 스킬 들어갑니다. 어? 이겼네? 아, 얘가 더 쎄 보이는데, 아까 걔보다. 참 희한해. 자, 이제 다음 턴에 9렙이에요. 나 별수 오자. 이제는 뭐 이길 수 있지 않나? 지금 유닛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와, 이쁘게 들어왔다, 갱크. 그렇지. 어? 살짝 불안하다. 나 뭐 이긴 것 같네. 와, 여기서 뒤집게 조합이 나온다고? 이걸 수호자가 만들어지긴 하네. 좋아요. 이게 되네. 자, 9렙이죠, 이제. 갈아타자, 이제. 슬슬. 지금 뭐, 창고칸도 없고, 어차피. 뭐 올릴라 그랬는데, 내가? 아, 얘 아닌데? 뭐 할라 그랬더라? 일단 템부터 좀 주자. 네, 어떻게 좀 대천사 소자가 나오긴 했어요. 어거지로. 니코죠, 그냥 이거. 찍어주고. 어디 갔어, 이렐리아. 아, 저기 있네. 죽은 줄 알았다. 오, 안 죽어, 이렐리아. 들어가시고요. 일단 검사를 받아주고. 그렇지, 이렐리아. 나 쌈총 아까 얘한테 줬었죠, 제가. 딜은 진짜 약하네. 일단 케일 주자, 모렐. 딜 계약해, 이렐리아. 들어가시고요. 카사딘 주자, 그냥. 삼성각 보이네, 얘가. 어? 성배 나왔어? 야, 주유 이렐리아 가보자. 아니, 지금 초밥이랑 용해서 영상 가보네. 설마 대천사가 나오진 않겠지? 아, 근데 애들이 피가 없다. 이거 안 해요, 쓰레시. 아니, 왜 바위가 안 나오냐? 아이고, 덧발톱으로 걸렸네. 근데 좋은 거 같은데? 이렐리아? 삼성 야수한테 물리고 보호막도 안 가였죠? 그리고 계속 만화 수급해주고, 주위에도. 오, 이거 좋은데? 약간 극딜 컨셉이 아니고, 들어가시고요. 좀, 유틸성 컨셉? 아니, 바위 어디 갔냐고. 별수호자 조합이네요. 아, 침묵. 별수 없었다. 오! 한 방에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쎄? 오, 별수 엔딩이야? 별수 없는 거야? 그렇지, 룰루. 검사는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검사 자리에 바이랑 에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우, 좋아요, 이렐리아. 아니, 보호막이 계속 생기니까 1초마다. 진짜 그냥 무한동력이지 이게. 실드가 계속 생기는데. 실드 또 생겼어. 아니, 바이를 먹자 그냥. 데캡이 너무 아깝긴 하다. 나도 저 에코 주면 되는데. 아, 별소호자네. 데캡 뺏겨도 되겠지? 와, 레전드다. 뽑아오니까 나와. 과학이라니까, 진짜. 네, 뭐 그래도 조합은 됐으니까.
아, 수고하셨고요. 이러면 또 이기지. 바이나 하나 더 올릴까? CC기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신드라 같은 거 물어주면은. 벨트 모양 카사딘 주자, 이거. 아, 좋아요. 성배로 계속 채워주죠, 만화. 이번엔 이긴 것 같다. 어? 와, 딜왜 이렇게 세, 얘? 신비를 섞어야 되나? 아, 근데 될것 같은데. 조합을 좀 뒤로 뺄게요. 요런 식으로 좀 끌어내주고. 벨코즈 끌어올게요, 블리츠로. 그러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킹론상. 이레를 좀몇 프로 빼고. 네, 블리츠 옮기고요. 네, 이러면 벨코즈가 끌리죠. 좋았어, 블리츠. 야, 이렐리아 죽지 마. 그렇지, 에코. 나 다시 살아난다, 이렐리아. 그래, 요거지. 실드가 계속 쌓이는 거지. 들어가시고요. 나 깔끔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오늘은 마르지 않는 보호막으로, 만화까지 뿌려주는 오아시스 이렐리아 조합을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